대체. 오이구야. 뭐지? 여기 앉으면 되는 건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 팀이 몇 팀이지? 6팀. 6팀 있는데 잠깐만. 6개란 말이지?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6개네. 아, 닭가슴살. 아, 안 되겠네. 그만. 한 개씩. 안 되는 거. 살짝 불안했어. 하나, 둘, 셋. 다 일단 하나만 돌리자.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돌릴 때도 방법이 있지, 약간. 아, 했는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하세요. 편하게 먹어도 되는 거야? 난 한번 속고 살아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야. 진짜로. 평온에서 뭔가. 여기도 절 하고 와. 절 한번 이렇게 하고. 몰카입니까 혹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먹어 되는 거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줘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니까 못 먹겠잖아.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아, 재밌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예. 오, 닭가슴살.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난 라면 먹을란다. 어색한데? 뭐가? 분위기 봐. 아씨 어색하다. 레스티티는 뭐는 돼요? 레스티티는 뭐는 돼요? 레스티티는 뭐는 부대? 대테러 초동 조치. 아 초동 조치. 네 부대입니다. 그럼 전역한 지 얼마나? 저는 한 전역한 지는 한 4, 5년 됐고요. 이 친구들은 한 1, 2년 정도. 저 처음 들었을 때 약간 대학생 느낌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있을 때 훈련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뭐 교육 같은 건 어디서? 선발은 어떻게 해서? 레스티티 어떻게 지원하신 거예요? 오면서 안 피곤하셨어요? 지금 어떤 일하고 계세요? 혹시 다 훈련할 줄 아세요? 근데 왜 잘생겼어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물어보셔도 돼요. 원래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어색해가지고 같이 밥은 먹어야 될 것 같고 일단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럼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름도 비슷하네요. SGT, UDT. 아. 지니어스? 아, 어릴 때 운동한 게 근데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체력 되게 좋으시겠다. 운동 많이 하셨어요? 뭐 그냥 뭐 깨작깨작.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토걸이 엄청 잘 하시던데. 그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옆에서 봤는데 완전 정자세로 계속 올라왔다 내렸다 하시길래. 어머! 아, 강준 자세 안 똑바릅니다. 오. 잘한다. 다 잘하셔가지고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아닌 것 같던데. 저보다 많이 했어요. 정종현, 대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 맞아. 그게 무서운 거야, 근데. 근데 진짜 그 각자마다 무게를 잡는데 무게가 다 각자마다의 성질이 있어요. 시티 대원들은 저랑은 나이 차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처음엔 그냥 귀여운 동생들 같았는데 진짜 패기라고 해야 되나? 젊음의 패기? 약간 힘솜티?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SDT. 태풍 속에서 꽃을 피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도 SDT를 뽑겠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SDT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되게 어려 보이고 이렇게 엄청 애기 같아서 맞아? 생각을 했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꽃미남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저기 아이돌. 아이돌대로. 아이돌 그룹 데뷔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 겉모습만 봤을 때, 예, 제일 약해 보이시는 분은, 예, 이분. 부드러워 보여서. 너무 부드러워 보이고, 예, 너무 귀여우신데. 그만큼 저희를 얕본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 자, 이제 SDT와 수색대의 대결입니다. 대표 나와주시죠. 나오실 거예요? 어머, 제가 가장 저 여리여리하게 봤던 분이 나왔어요, 지금. SDT와 수색대, 강준 대 안필립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자, 준비! 잡으시고. 자, 시작! 안필립, 강준도 만만치 않아요. 강준 가볍습니다. 어머, 안필립, 야. 어머. 강준 자세 안 똑바릅니다. 강준 잘해요. 강준 잘해요. 정석으로 갑니다, 강준. 와. 안필립 지치나요? 자, 오징어 표정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안필립 끝났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안필립 끝났습니다. 자, 강준! 하나 더! 자, 강준! 하나 더! 자, 강준! 강준! 여기까지! 안필립님은 23개! 안필립! 28개예요! 28개! 강준씨,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사과드릴게요. 수색대를 이겼어요, 지금. 야. 굉장히 조금 통쾌했습니다. 그래도 그때서부터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아마 좀 그런 거에 대한 반전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지. 역시 약하네. 약간 이런 느낌의